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에 잠깐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건물은 구성 성당이거든요. 실제 성당은 아니고 예전에 드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보진 않았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사용되었던 세트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 기장 쪽에 오시면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바다도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겨울 바다가 의외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방파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네요. 산마주의 대변함, 3번이 대변함인데 2번이 뭐야? 기장 아홉산 소비에 1번 좀 2번 죽성 드림 필름 필름잉 로케이션. 이게 죽성 드림홀이라고 여기 포토존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앉아볼까요? 여기 앉아서 보니까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게 지금 갈매기거든요. 부산시 대표 소통 캐릭터 부산 갈매기 부기입니다. 이 친구가 부기. 부기 안녕. 세트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위쪽 옆에서 사진을 좀 많이들 찍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찍어주시고 이쪽보다는 이쪽 등대 방향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주시고 안에는 지금 수리하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게 등대도 이렇게 있고 보시면 바다, 겨울바다가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파도를 보고 멍을 때리셔도 되고 일출, 일몰대 보시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성리 해송, 죽성리 외성 지금 소나무 가지가 너무 커서 지금 땅에 닿을 지경입니다. 다섯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정말 멀리서 보면 정말 이게 큰 한 그루의 나무 같은데 와보니 지금 뿌리가 다른 좀 여러 나무가 지금 섞여 있거든요. 이쪽 가지도 많이 쳐져가지고 정말 400년 된 나무 소나무가 지금 일품으로 멋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죽성성당에 다녀왔는데요. 내부에 못 들어간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예쁜 카페도 많이 있고 하니 한번 방문하셔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